자, 오늘 23번 갑시다. 주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우리 첫 문장에서 뭘 찾아야 돼요? 뭐부터 찾자? 소재부터 찾자. 자, 소재 갑니다. The most remarkable and unbelievable consequence of melting ice and rising sea 나왔어요. 일단 얘들아, 주어가 누구니? 한 단어만 좀 치고 보자. 누가 주어입니까? 얘가 주어죠. 동사 어디 있어요? 얘가 동사잖아요. 주어랑 동사랑 멀찍이 떨어져 있지. 그래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동사 앞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뭐 하자? 수일치 조심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앞에는 rising seas, 얘를 주어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첫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The most가 붙었어요. 무슨 급이니? 그렇지, 최상급이다. 최상급 나오면 무슨 문장이다? 중요한 문장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장이다. 그럼 보자. 가장 remarkable, 무슨 뜻? 눈에 띄는. 가장 눈에 띄고 unbelievable, 뭐예요? 믿을 수 없는. consequence, 결과. 근데 뭐의 결과? melting ice and rising sea니까 뭐야? melting ice가 뭐예요? 응, 얼음이 녹는 것. 녹고 있는 얼음. 되죠? 녹고 있는 얼음과 rising sea,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의 뭐다? 결과. 이 결과가 뭐다? that이다. 다시 한번. 비동사,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무슨 that이다? 접속사 되시고. 우리 무슨 절로 봐야 돼요? 명사절로 봐야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다. Together. 함께. 대가 누굽니까? 이 대를 찾아야지. 대가 누구니? Melting ice와 rising sea죠. 그죠? 녹고 있는 얼음과 그리고 뭐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 이 두 가지가 대이죠. 해석을 할 때 얘들아, 대명사가 나오면 그들이 해석하지 말고 찾아서 바꾸라고 했죠. 이해돼? 그럼 뭐하고 뭐는 다시 한번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은 함께. 됐어요? 함께 are a kind of 일종의 타임머신. 뭐예요? 얘네들은 일종의 타임머신인데 comma so 그래서 라고 해석해요. 다시 얘들아, comma하고 so가 나오면 앞 문장의 내용이 뭐다? 원인. 뒤에 있는 내용이 뭐다? 결과. 근데 so we are that. 너무 뭐해서? 너무 사실적이어서. They are altering the duration of our day. 뭐하고 있대요? 다시 한번 they가 누굽니까? 이 they가 누굽니까? 녹고 있는 얼음과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 얘네들이죠. 잘 봐야 돼.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그래서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이 are altering. 얘들아, alter는 뜻이 뭐였어? 바꾸다. 다시 alter라는 단어는 change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럼 뭐뭐를 바꾸다의 뜻이지.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단어를 장난을 좀 치냐면 alter라는 단어와 alter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 alter는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뭐뭐를 바꾸다, 동사라고 했고 이 alter는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란 뜻이에요. 제단. 제사 지내는 제단 알지? 그래서 스펠링 하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어휘 문제로 간혹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alter와 alter의 차이 기억하면 되고. 그럼 다시 한번 동사 누구다? are altering. 얘가 지금 동사죠. 바꾸고 있다. 뭘 바꾸고 있다? The duration of our day. 얘들아, duration 뜻이 뭐죠? 이게 원래 정확한 뜻은 지속기간입니다. 지속시간, 지속기간. 그래서 우리 하루의 지속기간, 지속시간을 뭐하고 있다? 바꾸고 있다. 자,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논리를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대로 가보라고 했죠.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하루의 기간, 시간.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죠. 그게 duration of our day예요. 우리 하루의 지속 시간을 바꾸고 있는 게 누구래? 대래잖아. 그 대가 누구예요? 한 번 더.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 자, 잘 생각해봐.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이 뭘 바꾸고 있다? 우리 하루의 시간, 지속 시간을 뭐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죠. 바꾸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이해돼?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얘가 주어가 여기 뒤에 있는 목적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독해에서는 영향을 미치다의 뉘앙스가 들어갈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했지만 선생님 어떻게 보여줬어요? 영향을 미치다로 바꿔줬죠. 바꾸고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의 찾았어요. 뭐였죠?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디에? 우리 하루의 지속 시간, 기간에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한글로 정리하자. 그리고 뭐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두 가지였어요. 뭐하고 뭐하고? Melting ice,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 얘가 지금 글의 소재였지. 그리고 얘가 뭐하고 있다? 지금 다시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해요? 뭐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아, 우리 하루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꾸고 있다는 얘기구나. 논리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꾸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 하루의 지속기간을 바꾸고 있는 거, 다시 얘기하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뭐다? 두 가지,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읽어서 이해가 됐다면 지문 내용은 거의 다 끝난 거라 보시면 돼요. 벌써. 알겠지? 그게 글의 주제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읽는 거야. 여기서 가봅니다. 자, it works like this. 이와 같이 작용을 한다. work는 일하다가 말고 작용을 한다. 작동하다. As the glaciers melt. 뭐 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그리고 sea rise.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석됐죠? as라는 접속사부터 컴마까지가 부사절이야. 자, gravity forces. 이게 뭐예요? gravity forces more water toward the equator. 나는데. 중력이. 뭐 한다? forces more water. 자, 말 그대로 여기서 force는 힘이라는 명사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야 돼. 컴마까지는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주절이 주어잖아. force는 누구 절이겠어? 동사야. 그럼 force의 동사 뜻이 뭐겠어요? 힘을 가하다지.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치다도 되겠죠. 그럼 물에 힘을 가한다라는 건? 영향을 미친다. 근데 어느 쪽으로? 적도 쪽으로, 잘 봐. 적도 쪽으로 힘을 가한다. 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적도 쪽으로 물을 보낸다. 이 뜻이에요. 다시. force는 동사의 뜻이 힘을 가하다잖아. 맞지? 그럼 밀어낸다. 이 뜻도 되죠. 맞죠? 내가 벽에다가 힘을 가면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벽에다가 밀어내는 거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중력이라는 것이 뭐 하고 있다? 어디 쪽으로? 적도예요. equator. 적도 쪽으로 물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forces라는 말이 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pushes 이렇게 이해도 괜찮아요. 힘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뜻이야? 이게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toward는 방향이에요. 어디 쪽으로? 적도 쪽으로. 알겠지? 그럼 지구가 땡그랗게 있으면 얘들아 생각해봐요. 지구가 이렇게 땡그랗게 있으면 물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적도 지방이죠. 이쪽이. 이 적도 지방 쪽으로 물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해됐어 이거? 이런 그림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봐라. 자, this change. 잘 봐. 샘이 독해할 때 세 가지 힌트를 잡으라고 했지. 그 세 가지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말 기억해 달라고 했죠? G, 대, such. G는 뭐였어요? G시요. 대는 대명사. such는 such지. 이 G, 대, such. G시요, 대명사, such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뭐다? 핵심 문장, 중요한 문장이다. 지금 보시면요. This change. 뭐가 나왔어요? 이 변화. 다시 한번. 이것이 뭐한다? change는 바꾼다니까. this가 주어죠. change는 바꾸다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 this가 뭔지 찾아내야지. 해석할 때 이것 하지 말고. 이것이 뭐였어? 적도지방 쪽으로 물을 밀어내는 거. 그게 this란 말이야. 이것은 뭘 바꾼다? The shape of the earth. 잘 보세요. 지구의 모양을 바꾼다? 생각과 바꾼다가 무슨 뜻이라고? 영향을 미친다. 기억해요? 그럼 내가 affect라는 단어를 대놓고 써볼게.
이거 목적어잖아. 쌤이 affect처럼 영향을 미친다 나면 주제문 얘기했죠. 다시 볼까? 지구의 모양, 형태를 바꾼다. 쌤이 아까 alter도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죠? 바꾼다란 말이니까. 뭐가 지구의 모양을 바꿔요? this가 뭐였지? 적도 쪽으로 물을 밀어내는 거. 근데 잘 생각해봐. 적도 쪽으로 물을 밀어낸 거는 누가 있죠? 그건 누가 있지? 우리 측의 소재.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이 결국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지구의 모양을 바꾸고 있구나. 됩니까? Ever so slightly. 자, 어떻게 바꿨어요? 아주 약간만 바꿨어요. Slightly는 약간이라는 뜻이거든.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바꿨어. 그 다음에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지? 완전한 문장. 자, 이것도 문법 챙기자. 앞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컴마가 찍혔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이렇게 ing가 생긴 게 붙었다 라고 하면 얘는 이름이 뭐다? 분사구문이다. 이제 알아봐야 돼. 그 다음 이렇게 앞에 완전한 문장이 먼저 나오고 나서 등장한 ing 분사구문은 해석하는 방법이 최소한 두 가지는 나와야 돼요. 원래 세 가지인데 최소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자? 그렇지, 뭐뭐 하면서. 이걸 우리는 동시동작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그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될 때는 여기를 먼저 해석하겠어요? 여기를 먼저 해석하겠어요? 분사구문을 먼저 해석하겠지. 분사구문을 먼저 해석을 하고 여기를 나중에 하는 거지. 주어를 나중에. 뭐뭐 하면서 주어가 동사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두 번째 해석 어떻게 하죠? 그리고 뭐뭐 하다. 얘는 연속 동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주절을 먼저 하고 나서 접속사 살려. 그리고 동사하더라. 이렇게.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뭘 먼저 해석할지가 결정이 돼요. 됐지? 자, 그럼 볼까? 다시 한번 컴마까지 되면 다시 보세요. 자, 이것이 지구의 모양을 지금까지 아주 약간만 바꿔놨죠. 그죠? 그리고 making it fatter around the middle. 뭐였지, 이제? 이 가운데 부분, 미들이니까. 중앙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서 make it fatter? 더 뚱뚱하게 만들었어. 지구를 중앙 부분, 적도 쪽 부분이겠죠. 적도 쪽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물이 쌓이니까 더 뚱뚱해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해돼? 목적어 뒤에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에 뭐다? 능동이다. 이해됐을까? 그럼 여기 누구 쓰면 틀리겠어요? 분사구문에 수동이 나오면 틀리는 거다. made 안 되는 거야. 그리고 comma which in turn, 잘 보세요. in turn은 그 결과로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자, comma 다음에 which 이것도 확인해 보자. 잘 봐요. 이것도 문법. 앞에 완전한 문장 컴마. 그 다음에 여기 위치라고 하는 이걸 뭐라 불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오겠죠.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거. 그럼 이렇게 컴마 위치 나오는 부분. 다시 앞에 완전한 문장 컴마 위치가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의 뭐라고 해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다고.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저는 컴마 다음에 that 안 된다고 배웠어요. 맞긴 맞는데 그거부터 떠오르지 말고 잘 들어. 일단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왜 쓰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 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로 회화를 할 때는 내가 한번 읽어볼게. This changes the shape of the earth ever so slightly, making it better around the middle. 컴마 which 이렇게 읽을까요? 그렇게 안 읽죠. 우리가 회화, 말로 구어를 할 때는 이 컴마라는 걸 안 읽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건 글로 써있는 문어체죠. 글로 써있는 글이죠. 다시 얘기하면 얘들아 계속적 용법은요 글로 써져 있는 형태에만 등장해요. 그럼 일부러 쓴 거잖아. 그치? 그럼 왜 썼을까? 이거부터가 먼저지.
굳이 컴마라는 걸 왜 찍었지? 이거지.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앞문장과 이 뒤에 문장 있죠. 이 앞문장과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더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다. 그래서 아, 계속적 용법이 왔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얘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접속사 플러스 뭘로 바꿔서? 관계대명사니까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한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하는데 그럼 바꿔서 해석하면 뭐겠어요? And is로 바꾼다. 그럼 is 뭔데? 이걸 찾아야지, 선행사. 그게 뭐냐면 바로 앞문장의 내용. 앞에서 뭐라고 했지? Making it fatter around the middle. 뭐였어요? 지구의 적도 부분, 중심 부분,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지? 더 뚱뚱하게 만들었죠. 이해됐어? 그리고 그것은 하는 거야. 앞문장의 내용 전체 혹은 일부는 단수로 받아요. 그래서 and it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in turn, 결과적으로라고 했지. 잘 생각해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in turn이 왔다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 making it fatter,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 turn이 왔다라는 거, 다시 가르치고 닫아볼게. in turn이 왔다라는 건 이 문장의 내용이 뭐란 얘기야? 결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in과 관계 보여? 그치? 원인과 결과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죠. 말했잖아. 왜 여기가 중요해? 계속조용법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기억해?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다.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마무리로 얘들아, 컴마 다음에는 누구누구가 안 된대요.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뭐가 안 된다? 계속적 용법이 안 된다. 이렇게. 알겠지? 이게 문법의 마무리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뭐가 안 된다? 계속적 용법 불가. 요 말을 써서 외우자는 거야. 다 정리됐나요? 용법, 이거 문법은 됐어? 자, 그럼 다시 간다. 자, 이 변화는 지구의 모양을 약간 바꿨고 그리고 뭐였다? 뭐 하면서? Making it fatter around the middle.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부, 주변 지역을 약간 더 뚱뚱하게 만들면서 지구의 형태를 약간 바꿨다. 됐지? 여기는 making 뭐뭐 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해석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slow the rotation of the planet. 그 행성의 로테이션이 뭐야? 자전. 회전이니까. 그지? 이 자전 속도를 뭐 했어? slow. 뭐 했대요? 늦췄다. 해석됐어요? 다시 이제 결과가 뭐야? 지구에. 이거 행성이라는 뜻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이니까.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뭐 했다고요? 늦추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자전 속도를 늦췄다. 해석됐지? 자, 그 다음 잘 봐. 오브가 무슨 사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왔지? 그럼 끊자. 우리 배운 거.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뭐가 나왔죠? Similarly to 어쩌고저쩌고 나왔지. 그지? 이게 무슨 구? 뭐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게 무슨 구? 형용사 구. 그래서 얘를 요렇게 수식합니다. 그러면 similarly to the way 뭐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요? Ballet dancer slow her spin by spreading out her arms 나왔는데 뭐 해서? by ing는 우리 배웠죠? 수단 방법 spread는 얘들아 퍼뜨리는 건데 방향이 out이에요. 그럼 어디 쪽으로? 바깥쪽으로 퍼뜨려서 뭐를? her arms 그녀의 팔을 바깥쪽으로 퍼뜨려서 김연아 생각해봐. 김연아가 턴 동작할 때 회전 트리플 악셀인가 뭐 그런 거 할 때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할 때는 팔이 어떻게 돼 있어? 몸에 부착돼 있죠. 근데 속도를 늦추려면 뭐하지? 팔을 벌려요.
팔을 벌리면 이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이해돼요? 이해됐어? 다시 한번 뭐 해서 팔을 어느 쪽으로 아웃이니까 바깥쪽으로 퍼뜨려서 그녀의 스핀, 이 회전 동작이야. 회전 동작을 발레 댄서가 이 발레 추는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는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뭐 한다? 그 행성의 자전 속도를 뭐 합니까? 늦춘다. 해석됐어요? 그래서 similarly to 하면 뭐뭐와 유사한 방식으로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맞아요. similarly to 하면 뭐뭐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엔 the slow down 나왔지? 그 slow down이 뭐야? 감속. 앞에서 뭐 한다고 했어? 팔 펴서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아까 뭐 한다고 했지? 행성, 지구란 행성의 자전 속도를 늦춘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감속은 It's not much. 많지는 않아요. 그 감속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Just a few thousands of a second each year. 매년마다 1초에 얼마야 이거? A few thousands of니까 수천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작지? 엄청 작지만 자 감속의 양은 크지 않아. 매우 작아. 그런데 light up barely noticeable jump of rising seas every year. 뭐처럼? barely 뜻이 뭐죠? 좀처럼 뭐마하지 않다지. 거의 뭐마하지 않다. 이게 seldom하고 동의하잖아. 그럼 좀처럼 뭐하지 않는 noticeable 눈에 띄지 않는 점프는 상승 증가라고 생각해야 돼. 증가. 쉽게 말하면 increase야. 증가. 그럼 뭐처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에 눈에 띄지 않는 증가처럼 해석돼요? 증가처럼 it adds up. 그것은 뭐한다? 축적된다. 쌓인다. 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축적하다, 쌓인다라는 단어가 accumulate라는 단어도 있어. 이 add up은 뭐냐면 우리 add가 더하다지. 어떤 느낌이 add up이냐면 얘들아, 잘 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쭉 하나씩 더해가는 거야. 계속 더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쌓이겠죠. 우리 마일리지 같은 거 적립하는 것처럼, 포인트 적립하는 것처럼 그게 합쳐서, 더해서, 쌓여서 올라간다. add up이 그 뜻이야. 내가 10원씩 적립해가지고 포인트 언젠간 만원이 되겠죠? 10원씩 적립하다 보면 그게 누적돼서 쌓인다라는 단어가 add up이라고. 그럼 다시 버튼에 뭐라고 했지? 그 속도가 많진 않아요. 그 감속이라는 게 크진 않아.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시간이 매년마다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줄어간다고 했죠. 몇 천분의 1초 정도로. 근데 그게 뭐 한다고 했어? 그게 조금씩 쌓여서 쌓인다. 커진다는 얘기지. 자, when dinosaurs, 갑자기 공룡이 왜 나와? Dinosaurs lived on the earth. 지구에 살았을 때는 a day, 하루가 last는 얘들아, 자동사야, 지속되다. 이거 수동 안 됩니다. 문법 챙겨야 돼요. was pp 안 돼. Only about 23 hours. 자, 옛날에 공룡이 살았을 때는 하루가, 얘들아, 공룡이 살았을 시절에는 하루가 얼마래요? 23시간이래. 그럼 지금보다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아이, 야, 지금은 하루가 몇 시간이야?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라며. 맞지? 그럼 옛날에는 지금보다 속도가, 자전 속도가, 빨랐다야? 느렸다야? 아니 얘들아 기본 과학이야. 자전 속도가 빨리 도는 게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 맞지? 이 한 바퀴 도는 게 지금 24시간이라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게. 공룡이 살았을 때는 몇 시간이래?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그럼 그땐 자전 속도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빨랐지. 그땐 빨랐다고. 그땐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빨랐다고. 몇천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과거의 공룡에 살았을 때보다 뭐가 높아졌어? 해수면이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발레 동작이 팔을 피는 것처럼 이 물이 많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 바퀴 도는 좌전 속도가 어떻게 됐단 얘기야? 느려졌다며.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오래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24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좌전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이거 다 정리해 줄게. 좌전 속도가 느려졌죠. 그러면 하루의 길이는 늘어난 거야, 짧아진 거야? 늘어난 거죠. 느리게 도니까요. 그럼 몇천 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몇천 년 뒤에도 24시간일까? 아닐 거잖아. 25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좌전 속도가 더 느리겠지. 물이 더 많아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 이 글의 소재는 Rising Sea라고 보면 되지. 결국은 얼음이 녹는, 녹고 있는 얼음이니까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원인이고, 그럼 그 최종 결과가 뭐냐? 이게 최종 결과잖아.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어? 좌전속,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물이 많아지니까 이 회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됐어? 느려지게 만들었지. 거기까지 이해가 돼? 좌전 속도가 느려지니까 하루 길이가 어떻게 됐어? 길어진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 봐요. 하루의 길이가 늘어나게, 그리고 좌전 속도가 느려지게 만든 건 뭐였어? 거꾸로. Rising Sea죠. 이해됐을까? 이런 거 연습하라고. 논리가 갑자기 잘 안 되지. 하루아침에는 안 돼.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야.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됐잖아. 그냥 읽고 가볍게 읽으면 됐죠. 지금은 가볍게 읽으면 안 돼. 최소한 원인과 결과가 뭔지가 나왔으면 그건 파악은 해야 돼. 알겠지? 고등 독해는 인과관계를 찾는 게 핵심이야.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냐. 지금 잘 보니까 공룡에 살았던 시절이 왜 나왔어? 옛날에는 하루가 23시간밖에 안 됐어. 지금보다 짧네? 그럼 생각해봐야지. 공룡 얘기 왜 한 거야? 지금보다 하루 길이가 짧았다? 그럼 옛날에는 지금보다 좌전 속도가 빨랐단 얘기죠. 지금보단 빨랐단 얘기지. 왜? 그 이유가 뭐였어?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낮았단 거지. 그럼 반대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좌전 속도가 느려졌고, 좌전 속도가 느려지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루의 길이가 길어진 거 아니야? 됐어? 이게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보다. 이걸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보기 가자 이제. 어렵지? 처음 하면? 자, 그래서 봅시다. 제목. Causes of the 뭐뭐의 원인이잖아. 야기하다 아니야? 명사니까 원인이야. 뭐의 원인? Rising temperatures on the earth. 지구에서 뭐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temperature가 뭐야? 기온, 온도의 원인. 온도 상승의 원인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얘들아, 보기는 뭐하자? 무조건 해석을 써라. 보기도 연습해야 돼. 알겠지? 보기도 연습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기본 단어니까 외워야 된다. 그리고 요 단어 좀 보세요. Temperatures. 무슨 뜻이라고? 기온, 온도라고 했죠. 나중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 얘들아, temper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 temper는 성질, 기질이란 단어입니다. 성질. 아이고, 성질인데. 여러분 쓰세요. 성질, 기질이란 단어고, disposition 이란 단어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disposition. 이게 성질, 기질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temper라는 단어가 있고 temperature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둘이 달라요. 알겠지? 그 다음 얘들아, principle. 이게 무슨 뜻이지? 원리. 이게 원리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미리 한번 갑시다. 얘들아, principle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principle은 일단 명사부터 먼저. 명사할 때 무슨 뜻이야? 학교장. 교장. 학교장이야, 학교장. 근데 얘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 올라가시면 이 단어가 형용사로 나와요. 다시, principle이라는 단어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있거든? 형용사가 되면 무슨 뜻이냐? 주된, 주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주된, 주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보여드릴게요. 메인이라는 단어 있지? 메인. 주된, 주요한.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쌤, 저는 이게 명사인지 형사인지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principle이라는 단어에 S가 붙어있지. 얘들아, 너네 beautiful이라는 단어 다 알잖아. 형용사인 거 다 알지.
뷰티풀 S 붙은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형용사는 S가 안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기해보면 여기 S가 붙어있네? 뭐는 아니란 얘기야? 형용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S가 붙어있다라는 건 무조건 뭐다? 명사다. 알겠지? 이 S도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principles니까 무슨 뜻이겠어? 원리들. 뭐의 원리들이에요? planet. 자, 행성의 원리인데 maintaining their shape. 뭐죠? 잘 봐야 돼, 얘들아. 문법 배운 거 다 써먹어야 돼. 여기 봐. of가 무슨 사? 전치사다. 근데 내가 배웠던 전치사는 뒤에 명사 또는 ing가 나오는데 그 ing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얘는 뭐지? 자, 얘는 동명사죠. 동명사 앞에 있는 얘는 뭐냐 이거지.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 배웠지, 문법 시간에. 동명사에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도 잘 봐. 행성이 뭐뭐 하는 원리예요. 행성이 뭐뭐 하는 원리.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겠어? 그럼 행성이 뭐 하는 원리야? Their shapes. 그들의 형태, 모양을 유지하는 원리. 해석되죠? 해석하면 절대로 얘를 답으로 찍는 바보는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보기도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해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다 써먹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다 배웠죠? 그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있다? 소유격과 목적격 있다. 배웠다고. 그거 기억이 나야 돼. 알았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했어? 문법 다시 정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문법이 약하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다음. implication. 얘들아, implication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동사 imply에서 나온 단어죠. imply가 동사 뜻이 뭐지? 뭐뭐를 함축하다. 함의하다. 근데 함축하다, 함의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함축해서 보여준다. 넌지시 보여준다의 뜻이에요. 보여주긴 하는 건데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넌지시 보여준다라는 뜻이라고. 그럼 implication, 함축, 함의 이거거든? 어렵죠? 그럼 보여주는 것 해석해도 돼. 뭐를 보여주는 것? Melting ice on marine biodiversity. 이게 뭐죠? implication은 영향 효과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영향 효과의 뜻이다. 자, 써줄게요. 얘는 영향 효과라는 뜻도 있어. 아까 쌤이 보여주는 것도 됐지? 그 뜻도 있는데 imply는 영향을 미치다는 뜻도 있거든. 동사 중에. 쌤이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까지 읽어보고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잘 봐. 영어는 여기도 보면 impact라는 단어 보여요? 얘하고 둘이 동의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약속된 게 있어. 잘 봐. 영어에서는 영향 효과라는 단어가 가장 쉬운 단어가 effect가 있죠. 미리 합시다. 그 다음에 impact도 있죠. 또 누구도 있어요? influence도 있지. 물론 implication도 있어. 이건 자주 나오진 않아, 얘는. 얘네들이 나오면요. 어떤 모양이 띄게 되냐? of, 명사. 그 다음에 on, 명사. 이런 형태를 띄거든? 자, 여기 of 보였죠? 여기 on 보였죠? 이 전치사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라. 뭐뭐가 어디어디에. 그러면 얘네들은 영향 효과니까. 잘 봐. 이 명사가 어디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 명사가 어디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본다. 여기 of 보이죠? 여기 on 보이죠? 뭐뭐가 뭐뭐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럼 뭐가? 녹고 있는 얼음이. 어디에? Marine biodiversity, 해양 biodiversity가 뭐예요? 생물학적 다양성. 그다음에 biodiversity는 뭐냐면 예를 들면 숲이 있어. 과일나무 숲이 있다고 쳐봐. 과일나무 숲 중에 바나나로만 있는 숲과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숲 중에 뭐가 더 좋겠어? 다양하게 있는 게 좋겠죠. 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게 바로 바이오다이버시티예요. 잘 들어.
바이오라는 단어와 다이버시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이라는 명사예요. 알겠지? 이것도 파생어. 다이버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이라는 형용사야. 다이버스. 그래서 바이오다이버시티라면 생물학적 다양성. 그러면 해양 생물들의 해양 생물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해석됐어요? 다시. 녹고 있는 얼음이 어디에? 해양 생물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게 복해석이지. 됐나요? 해양 생물이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 나왔나요? 없잖아요. 됐지? 자, 그 다음. 얘들아, 4번 보기도 보시면 way to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연습하고 가자. 이거 way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있잖아. 세미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게.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다른 게 있다.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게 있고 to 뒤에 명사를 쓰거나 동명사 ing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o랑 여기 있는 to랑은 이름이 다르지 않겠어? 얘는 무슨 to야? 부정사 to. 얘는 전치사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ay도 뜻이 분명 두 가지다. 그 중에 이렇게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럼 방법이라는 뜻이 됐을 때는 to 앞에서 끊고 이 to 부정사가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되겠어? 뭐뭐 할 수 있는 방법. 됐어요? 그러면 way to 명사 또는 ing가 왔다. to 답 이렇게 생긴 애들이 왔다. 그럼 무슨 to예요 이건? 전치사겠죠? 이때는 방법이 아니라 길.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는 혹은 어디 어디로 이어지는 길 이렇게 해석해요. 됐어요? 우리가 분명 way라는 단어가 방법이라는 뜻도 있고 길이라는 뜻도 배운 거 알지? way to까지는 똑같은데 이 뒤에 나오는 거가 다르다? 그래서 익숙한 친구들은 way to까지만 보지 않고요. 뒤에 이것까지 확인합니다. 아, 동사원형 왔네. 정확하게는 keep track of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 이렇게 수식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럼 뭐 할 수 있는 방법?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 Keep track of은 뜻이 뭐예요? track이라는 단어는 흔적이거든. 뭐뭐의 흔적을 계속해서 따라간다. 이게 뭐냐면 Keep track of은 뭐뭐를 기록하다. 써보세요. 그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 해석돼요?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 이 부분 without ing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없이가 아니지? 뭐뭐 하지 않고. 그럼 뭘 사용하지 않고? 어떤 장치, 어떠한 장치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도 돼요. 기록할 수 있는 방법. keep track of 는 뭐뭐를 기록하다, 뭐뭐를 추적하다 이 뜻도 있어. 두 가지야. 뭐뭐를 기록하다, 뭐뭐를 추적하다. 그래서 뭐 없이, 뭐 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인데 장비의 사용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야. 뭐뭐 하지 않고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라고 해석하는 거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 다음 5번 보기 보세요. impact of 나왔죠. 아까 우리 해봤으니까. 오브 땡그라미, 언 땡그라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가, 어디 어디에. 그럼 뭐가? melting ice and rising sea. 우리 소재 나왔죠? 소재 나왔잖아, 벌써. 뭐하고 뭐가? 녹고 있는 얼음과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이 어디에? 하루의 length. 무슨 뜻이에요? 길이. 하루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 어때? 답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럼 length라는 단어 우리가 외워야겠구나. 이해했어요? 이게 뭐다고? 길이. 아까 이 하루의 길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게? 위에 부분 있습니다. 지문의 위에 부분에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지? 그렇지, duration. 아, 그럼 얘가 duration이라는 단어의 뜻과 동의어가 됐구나.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쓴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paraphrasing, 말 바꾸기. paraphrasing이 말 바꾸기야. 맞죠?
그래서 하루의 duration, 지속기간, 길이를 바꿨구나. 영향을 미쳤다는 거 바꿨다라고 했죠. 기억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이 왠지 알겠어요? 문법 중요한 거 왠지 알겠어요? 내가 단어와 문법이 안 되면 보기 대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지문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보기 대석 못하면 끝이지.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단어와 문법은 빨리 잡을수록 좋아. 알겠지?